얘기도 있었는데요. 저들의 대화를 일단 먼저 감상해 보시죠. 지민아. 어, 은선아. 잘 지냈어? 그럼. 야, 너 너무 예뻐졌다. 아, 몰라보겠다, 야. 예뻐지긴 뭘. 너야말로 왜 이렇게 세련되졌어? 아, 그래? 이 옷 너무 예쁘다. 아이, 뭘. 야, 이 가방 네 거야? 응. 이거 명품이잖아. 너무 예쁘다. 어, 돼지. 아우, 야, 너는 뭐 살이 더 쪘냐, 어? 안녕. 어, 망고, 할망고. 아우, 야, 너 더 늙었냐, 무슨, 어? 야. 야, 너네 그 연락 좀 한번 하고 그래. 밥 한번 먹어야지. 크리스마스에서도 역시 불편한 짓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자들만의 파티를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야, 어, 크리스마스 때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파티하니까 너무 좋다. 야, 잠옷 어때? 너무 이쁘다. 그럼 이 머리띠는 어때? 너무 이쁘다. 야, 이제 해볼까? 어, 야, 케이 너무 이쁘다. 그치? 자, 하나, 둘, 셋. 어. 포크 누가 준비했어? 내가. 너무 이쁘다. 야, 그러자. 우리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자. 사진. 그래. 하나, 둘, 셋. 야, 너무 이쁘다. 야, 네가 더 이뻐. 야, 네가 더 이쁘거든. 너네 다 이뻐. 야, 우리 매년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파티하자. 난 어. 너무 행복해. 나도 행복해. 이들은 진짜 행복할까요? 왜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걸까요? 이들 중에 내년에 한 명이라도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들의 모임은 깨진다는 여자들의 불편한 짓을. 여자들이 목욕탕 갈 때의 모습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지민아, 목욕탕 가자. 그래, 목욕 가방 챙겨왔지? 아이, 그럼. 필요한 것만 대충 챙겼어. 과연 목욕탕에 가는 걸까요? 집을 나온 걸까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목욕용품을 한가득 챙겨서 나오는 걸까요? 이 안에 있는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푸에, 로션에, 바디로션에, 오이에, 떠먹는 요구르트, 감자, 떠먹는 요구르트, 우유에, 강판에. 이들은 목욕을 하러 가는 걸까요? 요리를 하러 가는 걸까요? 여자들의 목욕 후의 상황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아, 좋다. 어, 건조해. 얼굴에 바를 것 좀 가져왔어? 아이, 그럼. 자, 발라봐봐. 스킨, 로션, 에센스, 세럼, 수분크림, 미백크림, 주름방지크림, 영양크림. 왜 이러는 걸까요? 얼굴에 이 정도 발라주면 얼굴도 배부르지 않을까요? 연인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들의 대화를 함께 감상해 보시죠. 어머머, 자기야, 저 여자 봐봐. 한동안 TV에서 안 보이더니 코높이고 왔나 봐. 자기도 코 했잖아.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주사만 살짝 맞은 거지. 쟤는 코를 째서 실리콘을 집어넣은 거고 난 그냥 필러만 살짝 맞은 거고. 쟨 성형, 난 시술. 아, 그래? 자기는 쌍꺼풀 수술 됐잖아. 그거야, 원래 있는데 한번 살짝 찝은 거지. 어쨌든 성형수술 한 거지. 시술이라고, 시술. 쟨 성형, 난 시술. 왜 이러는 걸까요? 내가 할 땐 시술이고 남이 할 땐 성형이 되는 이 불편한 진실. 그렇다면 먼저 여자들 외모에 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누가 봐도 이렇게 이쁘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 여자들의 이 화장법. 하지만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들의 화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얼굴 왜 이러는 걸까요? 여자들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들은 화장을 한 걸까요? 마술을 부리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들의 하의를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왜 이러는 걸까요? 여자들은 왜 하이힐을 신은 키를 본인의 키로 착각하면서 사는 걸까요? 지하철 안에서의 출근길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왜 이러는 걸까요? 여자들은 왜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걸까요? 이뻐지기 위해 화장을 하지만 화장 전의 모습은 이 모양인 이 불편한 진실. 그리고 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눈화장을 할 때 왜 이렇게 표정이 되는 걸까요? 정말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맞는 배경음악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결국 공포영화를 찍고 있는 여자들의 불편한 짓을. 자, 그렇다면 이번엔 퇴근길의 상황으로 함께 가보시죠.
왜 이러는 걸까요? 본인들 모습이 이런 좀비 같은 모습이란 걸 알고 있을까요? 정말 불편한 짓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역시 배경음악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본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걸 알고 있었을까요?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먼저 여자들이 음식 주문하는 상황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뭐 먹지? 나 완전 배고파. 우리 일단 시키자. 그래. 네. 여기요. 난 예. 스파게티. 예. 나 볶음밥. 예. 그럼 난 돈까스 이렇게 세 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야, 여기가 맛있겠다. 그렇게 맛있는 집이래. 진짜 나 초끼야 너무 배고파. 나 돈까스 먹고 싶어. 엄마가 되게 재밌어. 예. 저 스파게티 어느 분이세요? 가운데 놔주세요. 네. 볶음밥 어디 놔드릴까요? 가운데요. 돈까스는 어디? 가운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음식이 나오면 항상 여자들은 가운데 놔달라고 하는 걸까요? 과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자의 생활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야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나 지금 친구랑 있으니까 빨리 와. 그럼 진작 얘기하지. 나 오늘 완전 페인인데. 우리도 페인이니까 그냥 빨리 와. 알았지? 알았어. 야, 좀 페인이래. 근데 또 다 왔대. 거의 다 왔어 지금. 자기야. 나 오늘 페인이라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여자가 말하는 페인이란 뜻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하이힐을 신고 속눈썹을 붙여야 페인이 되는 걸까요? 남성분들 앞으로 여자의 페인이란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전화 통화할 때도 우리는 불편한 짓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여자들끼리 통화하는 상황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진짜? 여기 웬일이야? 야, 너 그리고 그 얘기 들었어? 또 뭐? 또 뭐? 너 지은이 알지? 김지은? 알지? 웬일이? 글쎄 걔가 지민이 남자친구 꼬셨대. 진짜? 근데 나 솔직히 걔 원래 그러는지 알고 있었어. 왜? 내가 얼마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 걔가 밖에서 내 욕을 엄청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화나가지고 문을 확 열고 나갔는데 걔랑 눈이 딱 맞춘 거야. 어떡해. 난 당연히 걔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알았거든? 당연하지.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웬일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거면 차라리 대놓고 욕을 하든가. 그래. 앞에서 살살 대고 뒤에서 욕하는 애들이 제일 무서운 애들인 거 알지? 너도. 맞아. 진짜 어이가 없을라니까. 야, 너 그런 걔랑 상종도 하지 마. 진짜 짜증나는 스타일이다 걔. 그러려고 걔 얘기 꺼내지도 말자 이제. 아무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왜 이러는 걸까요? 이미 다 자세하게 얘기해놓고 만나서 자세하게 얘기하자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자들의 위로하는 상황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야, 너 지금 울어? 너 울어? 너 왜 그래? 너 왜 울어? 야, 말해봐, 왜 울어? 야, 오빠는 맞아야지. 오빠는 나한테 예뻐하잖아. 네가 오빠 좋아하는 거 알지? 나 오빠 진짜? 오빠가 네 전화 일부러 안 받는 거 너무했다. 야, 그렇다고 왜 울어? 너무 재미가 오니까 나도 눈물 나. 왜 이러는 걸까요? 여자들은 왜 친구가 울면 항상 따라 울어주는 것일까요? 여자들끼리 뻔히 하는 형식적인 대화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은선아! 지민아!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럼! 야, 너 왜 이렇게 이뻐졌어? 피부 관리 봤지? 진짜 이뻐졌다. 야, 너 내가 뭐가 예쁘다고 해. 야, 너야말로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너 다이어트 했지? 아닌데. 야, 너 살 빠지니까 이민정 같아. 웬일이야. 네가 훨씬 연예인 포스야. 야, 네가 더 예뻐. 네가 더 이쁘지. 네가 더 이쁘거든.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여자들은 만나면 형식적으로 이쁘다, 살 빠졌다 지들끼리 난리를 피는 걸까요? 여학생들이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야야야, 우리 미니홈피 올리게 사진 찍자. 그래. 찍는다. 하나, 둘, 셋. 야, 이쁘게 나왔다. 너무 잘 나왔다. 뭐야, 나만 이상하게 나왔잖아. 다시 찍자. 그래? 하나, 둘, 셋. 예쁘다. 진짜 예쁘다. 뭐야, 내 얼굴 너무 크게 나왔잖아. 너 왜 이렇게 뒤로 갔어? 얼굴도 조그만 게. 다시 찍자. 다시 찍자. 자. 하나, 둘, 셋. 이거 진짜 괜찮다. 잘 나왔다. 진짜 예쁘다. 뭐야, 나 모공 완전 넓게 나왔잖아. 다시 찍자. 그러면 내 폰이 좀 뿌옇게 나오니까 내 걸로 다시 찍자. 그래, 알았어. 하나, 둘, 셋. 왜 이러는 걸까요? 이들은 오늘날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왜 항상
이런 모양을 하는 걸까요? 얼굴을 다 가릴 거면 사진을 도대체 왜 찍는 걸까요? 불편한 실은 여자들이 운동할 때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자들의 운동하는 모습 함께 감상해 보시죠. 잠깐. 오 대박. 오, 빠졌나? 어 잠깐 재봐야겠다. 아 뭐야? 하나도 안 빠졌지? 아 맞다. 아 신발을 신고 있어가지고. 뭐야? 아 고장 났나? 아 맞다. 아 내 시계를 진짜. 아 귀걸이랑 아 핀 빼고. 아 잠시만. 왜 이러는 걸까요? 코를 풀면 과연 몸무게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요? 땀이 아닌 소지품으로 몸무게를 줄이려는 여자들의 불편한 짓을.